우리가 꿈꾸고 나눔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파급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을 지원하는 나눔과 꿈 사업은 지난 5년간 지역과 사회에 효과성이 큰 247개의 사업을 선정해 4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창의적이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다양한 기관들과 꿈을 함께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위기 가정 등 나눔이 필요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 기존의 사업이라도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 나눔과 꿈 사업은 아동 청소년의 교육 자립과 미래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점 주제 사업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 주제 사업을 지원합니다. 2022년도에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꿈은 계속됩니다.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지난 5년 동안 나눔과 꿈이 만들어낸 행복한 세상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은평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은평구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성화고가 있지만 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향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나눔과 꿈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창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지? 저는 친구들과 지인도 이런 쪽에 관여가 없기 때문에 좀 막막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꼭꼭 잘 집어주시고 저의 창업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면서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조언과 경험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팀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형태였다면 저희 프로그램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이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마인드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창업 의지나 기업가 정신도 많이 함양된 것 같습니다. 창업 오디션을 통해서 민선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막에 사는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훼손 유기에 있는 유물 유적들을 직접 추적하고 그리고 발굴해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요.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는데 문막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표지판 딱 세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백지 상태였다면 지금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문막의 역사나 옛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안 알려진 지역에 표지판이나 간판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고 그 안내판에 있는 장소들을 궁금해 하면서 찾아가려는 흔적을 봤을 때 보람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새로운 지역을 알게 됐어요. 섬강 이런 거. 문막의 옛 이름이 물막이었던 점도 잘 몰랐고 이 마을 괜찮은 마을이다 이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39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5년여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눔과 꿈 사업을 알게 됐죠. 3D 보조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를 공유해서 필요한 사람 누구나 무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에게 전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 맞춤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플랫폼과 보조기기 지원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으로 기기가 필요한 장애인과 3D 설계가 가능한 사람이 함께 운영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점인 것 같습니다.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기기를 지원받거나 직접 제작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모습이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나눔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2022년도에도 나눔과 꿈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